얘기를 놔뒀는데 이거를 일단 빼고 오늘 할 거는 마이크가 너무 큰가? 뭐 일단은 목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한번 테스트를 이번에 해보고 다음 방송 때 한번 목소리 상황에 따라서 늘릴지 줄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평소에 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줄여봤어요, 마이크를. 일단은 오늘 할 모드는 가속도랑 자이로 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GY521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모드인데 이걸 뭐라고 볼까,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가속도 센서라고도 부르고 지작이는 아니죠. 자이로 센서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가지로 부르는데 이 모드이 사실은 그 아두이노라던가 자세히 제어가 필요한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기존에 사용했던 많은 그 센서 모드들과 똑같은데 I2C 통신으로 되어 있고요. I2C 통신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6축 센서입니다. 이 축이라는 게 뭐냐면 하죠. 일단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속도가 있고 그냥 어떤 그 뭐랄까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XY, Z축 공간에 살고 있죠. 그걸 3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1축, 2축, 3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에 하려는 이 센서는 지금 YB년님이 요즘에 뭐 드론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겸사겸사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는 이제 가속도 센서랑 그리고 자이로 센서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센서가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합쳐진 건데 가속도 센서가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 두 개의 축만 측정이 가능하다, 가속도가. 그러면은 그건 2축, 그 다음에 Z축까지 측정이 가능하면 3축,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도 마찬가지죠. X축, Y축 두 개만 측정이 가능하면 2축, X축, Y축, Z축 다 측정이 가능하면 자이로 센서도 3축.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 3축, 자이로 센서 3축 해서 합쳐서 6축 센서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랑 자이로 센서가 이제 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좀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속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속도가 맞아요. 이동거리,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식으로 저희 가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고 가속도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가속도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가 아니라 각속도. 저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점점 증가하면은 이걸 가속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속도는 각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이로 센서는 각의 속도, 요 회전하는 각의 속도, 요거는 가속도. 다르죠, 엄연히. 자이로 센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자이로 센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 자이로 센서. 이게 옛날에 그 팽이, 여기 바로 나오네? 요게 이제 자이로스코프라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이로 센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이로스코프 프레임, 뭐 스핀 엑시스, 뭐 짐벌, 로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 이런 자이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 자이로 그 각속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이로 센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는 저희가 이제 뭐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배웠던 그런 가속도가 맞고요. 이 가속도 센서랑 이 각속도 센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가속도 지작이 가속도 자이로 센서 이거를 무슨 위치 센서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데, 이게 약자도 있어요, 심지어. 약자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속도 자유로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자기라고, 지자기 센서. 지자기 3축까지 더해지면, 요거는 이제 동서남북을 그알수 있는 그런 거죠. 가속도랑 각속도를 알 수는 있어도, 어디가 어디 방향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요 지자기 센서까지 있으면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동서남북까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3축 더하면 9축 센서도 있습니다. 9축. IMU라고 하네요. IMU. 9축 센서, 모션 캡처, 뭐. 9축 센서도 있는데 가격이 그만큼 비싸겠죠. 뭐 가격도 비싸고. 요 이제 가속도, 각속도, 지자기. 요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쓰면 서로의 단점을 다 보완해주게 되거든요. 거기에 디지털 필터랑 몇몇 이제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나오던 그냥 데이터, 이 센서에서 나오는 그냥 데이터를 쓰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하고 디지털 필터나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드론이 2만 원짜리가 있고 몇백만 원짜리가 있죠. 그 몇백만 원짜리가 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알고리즘 그런 게 되겠죠. 사실 뭐 그런 걸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줘도 못 쓰겠더라고요. 뭐 알아야 쓰죠. 알아야 쓰는 거고 뭐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거. 사실 난이도가 지금까지 했던 센서들 중에 좀 가장 높은 편이 아닌가 좀 생각해봐요.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냥 데이터 받아오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센서랑 똑같아요. 센서랑 똑같은데 그냥 I2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냥 바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실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디지털 필터나 어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디지털 필터 같은 게 평균 필터 뭐그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에버리지 필터라던가 에버리지 필터가 평균 필터죠. 뭐라 무빙 에버리지 필터 그런 걸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더 고난이도로 가면 칼만 필터가 쓸수 있겠고요. PID 제어도 있고, PID 필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아직 중급 강좌이기 때문에 고급 강좌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뭐 강좌가 뭐 하나 제품 만드는데 뭐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시간이 좀날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요런 이제 센서가 있다는 거. 오늘 센서 쓸 거는, 이름이 두 개예요. MPU-6050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요 센서인데, GY-521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두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메인에 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GY521 브레이크 아웃 보드. 보통 그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이렇게 바로 씌울 수 있게 스택으로 쌓을 수 있는 걸 쉴드라고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모듈화돼 있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브레이크 아웃 보드라고 부르더라고. 브레이크 아웃이 탈옥 벗어났다 뭐 이런 뜻이네. 분류? 뭐 이런 뜻인가?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RAW 데이터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그냥 센서의 그 자체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많이 해요. 로우 포맷 뭐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 가공하지 않은 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로우 데이터랑 가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로. 요거까지 아시면은, 일단은 센서의 기본에 대해서, 아신다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인두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것도 카메라 마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인두기 켠다고? 아, 잘 되네. 긴장됩니다. PC가 되게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저 이사 연말에 가거든요. 이사 가면은 뭐 타는 냄새가 나냐? 깜짝이야. 일단은 이사 가면은 작업실을 하나 꾸미려고요. 꿈입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납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센서 구매하시면은 납땜 작업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납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두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으로 계속 하실 거면 좋은 거 하나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사실 초보로 납땜하실 거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인터넷에서 싼거 사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쪽으로 그냥 계속 작업을 하실 거다. 그러신 분들은 좀 비싼 거, 하코 메이커라던가 고주파 인두기, 한국 제품들도 꽤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 좋은 걸로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납땜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게 이제 자세 센서잖아요. 정확하게 밀착시켜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듈이 어딘가에 장착될 때도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딱 평행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가 삐뚤어지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명점을 잡는다거나 오프셋을 이용해서 이제 뭐 기준점을 좀 잡아주면 되긴 하는데 초기 값으로. 그래도 가능하면 중요하니까 납땜하실 때 최대한 이거를 잘 수직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날이 많이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도 덥긴 덥습니다. 오히려 습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납땜은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납땜이 잘안 되는데 이게 납땜을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잘안 되네요. 이게 이제 팁이 칼팁인데 칼팁이 제일 편해요. 칼팁이 제일 편하고 아무래도 열 면적이 이제 인두기에 많이 닿아야 거기에 이제 납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인두기도 많이 써줘야 좀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납땜을 잘안 했더니 조만간에 또 납땜을 많이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납땜하는 게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어서 재밌어요. 재밌고 일단은 납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두기 관리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오랫동안 그냥 산소에 노출되면은 녹슬 수 있거든요. 납을 조금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어서 이제 납을 이거 인두기를 꺼그 관리하시면은 오랫동안 팁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비싼 팁을 하실 때 그런 게 좋습니다. 산화되면 인두기 팁이 산화되면 납땜이 잘안 돼요. 그거는 좀 참조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납땜이 다 됐거든요. 요거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VCC 그라운드 저희 I2C 쓰니까. 여기 VCC 있고, 그라운드 있고, SCL, SDA.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APU 아따, 그냥 바로 나오네. 간단하죠? VCC는 지금 3.3V. 이게 3.3V 맞나? 5V 연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 5V 연결해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GY-5 정확한 모델명으로 찾아서 스펙을 좀 봐야겠네요. 데이터 시트. 이게 데이터 시트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본 적이 없어서. 아, 튜토리얼이 있네요. 이게 지금 입력 전압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회로가 있네. 지금 보시면은 5V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부에 이제 3.3V LDO라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3.3V로 전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5V 입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5V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3V부터 5V까지인가? 이게 지금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 같은데 일단은 딴 걸로 한번 봐야겠네.
전압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듈을 사용하시던 간에 그 모듈의 기본적인 스펙은 좀 알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임의로 막 꽂았다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This sensor board has voltage regulator.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대요. When using 3.4V to the VCC regulating voltage after the onboard voltage regulator might be too low, the good working I2C bus.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It is proper to apply over to VCC pin sensor board. The board is pull up resistor I2C bus to the pull resistor. Sometimes the key is like low. It is common. 블라블라블라. 일단 5V를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5V를 연결하라고 돼 있고요. 일단은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메카 솔루션에서 3.3V 연결했는데 이러면 정상 동작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5V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3V 연결해도 동작은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얘는 INT 인터럽트 핀까지 연결해 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SCL은 A5.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은 5V를 연결할 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주황색이 5V VCC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그라운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 전원이 들어오네요.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A5. A5는 SCL. A5는 SCL이죠. A5 초록색은 SCL. 그 다음에 나머지는 SDA가 맞겠죠. 일단은 연결은 다 됐습니다. 연결은 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I2C 통신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연결은 다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워낙 유명한 그 보드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보드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 라이브러리로 되는지 일단 포통 잡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언제나처럼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GY-51. 오호, 이거 뭐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또 별, 볼수 없이 찾아야죠. GY-51. 라이브러리 NPU-605로 찾아야 되나? 이게 라이브러리가 없어질 수가 없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걸로 써보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없나 봅니다. 별수 없죠. 찾아야지. 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속 엑셀레이터 가속도 자이로 이렇게 돼있죠. NPU-605. 605에서 그 뭐지? 아까 컴파스 센서, 지자기 센서가 같이 결합된 거는 NPU-V150이라고 있나 보네요. 한번 봐볼까? 뭐 모듈 생긴 걸좀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일단은 쭉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어디 추천이 돼 있을 텐데 베이스 코드 6050 자이로 아 그냥 이거 통으로 해놨네 이거. 이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제일 좋거든요. 지금 통으로 해놔가지고 이 코드가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가능하면 라이브러리는 제가 보기엔 만들어진 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그럼 패스하고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NPU-650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라이브를 찾아볼게. 튜토리얼. 지금 종이 비행기를 뭘 테스트한 것 같은데, 리눅스 베이스 우분투 화면이네요. 리눅스로 뭘 테스트 하셨나 본데, 일단은 한번 찾아보죠. 일단은 똑같네요. 아두이노 클론보드 튜토리얼 센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인터럽트까지 다 연결했네요. 인터럽트도 연결을 해야 되나? 인터럽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써보진 않았어요. 인터럽트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터럽트가 필요한 건지 그거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써봐서. 일단은 라이브러리 이것도 아니네. 좋아, 역시 한국에 쓴게 짱입니다. 코코아팹, 코코아팹을 한번 가보죠. 여기도 라이브러리 안 썼으면은 망인데, 여기도 인터럽트 썼네. 인터럽트 뭔 기능이지? 설명했나? 여기도 인터럽트, 라이브러리 안 썼네요. 라이브러리는 안 썼는데, 일단 기본 그게 있네요. 아, 딱 복잡하네. 간단한 거 없나, 라이브러리? 이게 라이브러리가 없을 수가 없는데. 칼만 피, 이거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지금 GitHub인데. 아두이노. GitHub NPU 6050. 라이브러리 맞는 것 같은데, 다운로드는 안 되게 되네요. 아, 이거 지금, 실제로는 이거, 그러면, 쓸 수가 없는데. 아, 방금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은 전체를 다 다운받은 다음 아두이노 폴더에 있는 NPU 6050 폴더를 복사하여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죠, 저희도. 지금 아까 들어갔던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상위 폴더로 가면, 넘어가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클론2 다운로드해서 zip 파일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제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휴지통에 넣을 수 없다고? 희한한 게 있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보시면 압축을 여기다 풀고, 압축을 푼 다음에 가시면 아두이노, 이런 노르딕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지원, 피까지 라즈베리 파이 여러 가지 다 있나 보네. 오! 뭔 놈의 라이브러리 이렇게 많아. 저희가 쓰는 거는 이 NPU 6050 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있네요. 지금 요거는 지자기 센서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분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일단은 요거가 지금 저희가 쓸 거니까 요걸 복사를 해서 문서에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에 복사를 해줍니다. NPU 6050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끄죠. 그다음에 여기서 예제 안 생겼네요. 다시 한번 다 끄고 다시 해볼게요. 새로 실행해서 생겼으려나? 예제. 아, 생겼네요. 아까도 생겼었나? 못본 건가? 여기 보시면은 NPU 6050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로우 데이터. DMP6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로우 데이터를 뽑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거라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클래스 뭐 아두이노 6050뭐 최근에 업데이트한 게 이제 뭐 멀티플 아웃풋 포맷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옛날에 만들었네요.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요두 개의 헤더 파일이 될 거고 이거 이제 I2C인데 아두이노 require 이제 required if 이거를 쓰면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AX는 가속도의 X축, 가속도의 Y축, 가속도의 Z축, 자이로의 X축, 자이로의 Y축, 자이로의 Z축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6축이죠. 뭔가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디파인도 있고 또뭔 내용이야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조건이 만족하면 얘를 이 안에 있는 걸 구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이 구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요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이제 내부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얘랑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는 9600이니까 여기 96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2C 디바이스 초기화하고 뭐 이것저것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 초기 값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나 보네요. 저희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LED는 저희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센서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게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이로랑 그다음에 가속도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편하네. 그냥 그대로 바로 출력해 주네요. 그대로 바로 출력해 주는데 얘는 뭐냐? 바이너리 이진화 코드로도 각 심플하네. 역시 라이브러리가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이게 지금 위에서 뭔가 에러가 났는데. 이거 할 필요 없이. 이것 때문인가?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지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거 지우고 와이어 기존에 제공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써볼게요. 바이너리는 안쓸 거고 이런 게 디파인이 되어 있나? 디파인이 되어 있네. 그럼 얘는 디파인이 되어 있나? 얘도 디파인이 되어 있네. 아, 얘는 디파인이 안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저희는 그냥 로우 데이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되지? 노 서치 I2C DEV 지웠는데 다. 돌려서 멘탈 붕괴됩니다. 멘탈 붕괴되어 지금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안 되지? 지금 여기서 기존에 썼던 라이브러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나? 사실 뭐 모든 거는 다 디버깅이 시작이죠. 지금 얘인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개 너무 많네요. 얘는 일단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파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i2cdv라는 파일이. i2cdv라는 파일이 필요한데, 잠깐만, 이럴 때는, 모를 때는 검색 창 써야죠. 아, 이게 원래 많이 쓰는 건가 봐요. 지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I2C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아두이노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 쓰면 되지 왜 이걸 써야 되지? 어디서 다운받는 거야? 아, 여기는 쓰지도 않았네.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냐면, 아, 다른 예제 한번 봐봐요. 똑같네요. 아, I2C DEV가 무조건 인스톨이 돼 있어야 되네. 아, 일단 그럼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한번 깔아보죠. 시키는 대로 해봐야지. 2C 디바이스 라이브. 이거 다운로드 어디서 받는 거야? 아, 뭔가 루프에 빠진 듯한 느낌인데? 2C 디바이스. 아, 여기서 봤나? 디바이스 MPU6050 엑셀레이터 자이로스코프 똑같이 또 들어왔잖아요. 도큐멘테이션 레지스터 맵 데이터 링크 이 지금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겠네요. 레지스터 맵 있고 코드들 있고 이 지금 요게 필요한 건데 이걸 어디서 다운받냐 여기구나. 와, 바로 다운로드 되네요. 바로 다운로드 되고 이거는 이번 두번 다운받았으니까 여기다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아 왠지 또 없네 없어. 내가 필요한 건아 여기 있다. 아, 원래 같이 있었구나. 그럼 아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두이노? 여기 있네. 아, 이두 개를 복사를 한 다음에 키워드 한번 봐봐. 아, 안 나오네.
일단 필요한 건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였으니까 이거 또 어떻게 전부 해야 되지? 아 여기 방법이 없고 루트 폴더 into 아두이노 유저 라이브러리 폴더. 아 이걸 루트 폴더 해야 되네요. 어떻게 하냐면 이 폴더를 복사할 필요 없이 이 폴더를 복사를 해서 내문서에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패스. 일단 된것 같아요. 된것 같고 일단은 파일 다시 실행하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아두이노를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실행한 다음에 새 파일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에 예제에 npu6050에 raw 그다음에 일단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9600 바꿔서 바로 업로드. 어 느낌 좋아요. 되는 것 같아요. 된다 된다. 되게 오래 걸리네.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핵심이 요 파일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I2C DVN MP6050 must be installed as a library. 이 라이브러리도 같이 지금 인스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필수로 있어야 된다니까. 일단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온 시켜 보겠습니다. 아, 잘 나오네요. 일단 데이터는 잘 나오거든요. 일단 가속도랑 연속해서 가속도 세 자리, 그 다음에 자이로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꺾어 볼게요. 이렇게 꺾으면 뭐 데이터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X축인가? 여기 X축인가? 어? 바탕이 갔네? 왜 그러지? 갑자기 바탕이 갔네요. 잘못 만지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을 때 했을 때 일단 뭔가 X축, Y축 변화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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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롤 피치 UL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일단은 어? 갑자기 또 데이터가 받아오다가 날아가나 보네. 희한하네. 얘만 다시 뺐다 껴봐야겠다. 전원을 뺐다 껴도 안 되네. I2C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안정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손으로 만져서 그런가? 일단 선만 만졌을 때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속도를 9600으로 줄여서 그런가? 일단은 손을 안 만지니까는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센서 쪽을 손으로 만져서 문제가 생겼나봐요. 원래 뭐 워낙 민감한 센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열 이쪽이 열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뭐 데이터 변하는 게 일단은 보이시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로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해서 쓰느냐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제 이게 기울기라던가 각도를 알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얼마만큼 속도로 움직이는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모든 베이스가 이제 이 로우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만 일단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에 따라서 저게 X축, Y축이 다르냐. 롤, 피치, 요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비행기 보이시잖아요. 비행기 보이시는데, 비행기는 좀, 저 비행기는 좀 헷갈리게 나왔으니까 요 비행기로 봐야겠다. 요 비행기를 좀 보시면, 요 비행기를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앞이죠. 이쪽을 앞으로 했을 때, 일단 롤은 이렇게. 이게 롤이죠. 이게 롤. 그 다음에, 율. 율은 이거죠, 율. 요거는 저잘 측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작 전부터의 그 어디가 북쪽이고 그런 걸알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잘안 돼요. 그 다음에 피치. 피치는 요게 피치네요. 요렇게 움직이는 게 롤, 피치, 율.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일단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했는데 뭐 롤피치 요런 대략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드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일단 가속도 센서, 자유로 센서가 일단 요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코드를 좀 오프셋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로우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받아와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로우 데이터를 그냥 뿌려주는 건데, 오프셋 밸류를 지금 조정할 수 있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오프셋 밸류를 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오프셋 값을 조정을 하면 아마 초기 값에 따라서 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일단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요거 AX는 그 가속도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Z축, 자이로 X, Y, G,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이너리로 표시도 할수 있게 해놨고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요걸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고요. 간단하죠? 간단하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출력된다는 거. 일단은 잘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유명한 아두이노의 MPU6050이라고도 부르고 GY521이라고도 부르는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걸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잘 갑자기 또 일어나요.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문제 좀 있고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이런 거는 찾아야죠. 뭐 전투 불량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속도를 9600으로 낮췄는데 이게 지금 뭐 속도가 낮아가지고 못 따라가서 다운되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가속도 센서고 요 데이터를 이제 로우 데이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지털 필터들이 들어가야 돼요. 디지털 필터랑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한데 사용법도 쉬우니까 IDC 통신으로 쉽게 아마 어디인가에 응용하실 때 쉽게 쓰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외에는 뭐 일단은 문제는 없겠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되나? 일단은 다음 시좀 바빠질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거의 다 왔거든요.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은 다한것 같아요. 이제 슬슬 뭐 그럼 고급 강좌 한번 넘어가 보죠. 뭐 이제 슬슬 이제 지겹도록 했으니까 30강도 넘었는데 마음의 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고급 강좌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부터 한번 고급 강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을 뭘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했던 거 그런 걸로 일단은 먼저 잡아서 그걸로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다른 분이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주셨는데 일단은 말로만 쓰여져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뭘 만들어달라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그거 말고 뭐 링크나 이제 어떤 어디서 보셔서 그거를 만들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끝내고요. 지금까지 했던 센서들을 일단 이제 중간대 아니고 고급강좌 넘어가면 드디어 고급강좌 넘어가는데 그거 좀 준비를 잘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재밌는 아이템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이제 한 번씩 만들어 봤던 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급하게 뭔가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